한국어 단어 조성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2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한자는 호 자가 되겠습니다. 부르다 라는 이름의 호 자가 되겠습니다. 이호 자는 무엇인가를 내뱉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부르다 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그 누군가의 이름을 내뱉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호명하다 하면 이름을 부르다 라는 뜻이고요. 호출하다 하면 불러내다. 호응하다 하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맞장구를 치는 걸 얘기하고, 환호하다 라고 하는 것은 기뻐서 또는 찬성의 의미로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호소하는 것은, 원래 호소는 억울한 일을 살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호소라고 얘기하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것 이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함께 무엇인가를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도 호소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호흡하다는 숨을 쉬다 라는 뜻인데요. 호는 내뱉는 숨을, 흡은 들이마시는 숨을 얘기합니다. 인공호흡은 본인이 직접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 또는 기계를 이용해서 숨을 쉬도록 도와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호칭은 누군가를 나타내는 명칭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름은 호칭이 되죠. 그런데 이제 대리 호칭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호칭에 들어가고 또 누군가의 뒤에 뭐뭐님 이런 식으로 그 붙이는 것도 역시 호칭에 들어가겠습니다. 호가라고 하는 것은 판매할 사람이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 거래라든지 또는 경매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죠. 호객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부르는 것을 얘기하고 호객 행위는 손님을 부르는 언행을 얘기합니다. 로드샵이나 뭐 시장에서 호객하는 일이 옛날에는 왕왕 있었는데, 이거는 자칫 불법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 자를 살펴볼 건데요. 개개, 개별이라는 의미의 낱개를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분리해서 셀때 쓰는 얘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낫, 개개라는 의미의 개 자가 되겠습니다. 뭐뭐 개라고 하면, 물건, 을 세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컵이 한개 있다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는 단위가 되겠는데요. 한국어에서는 이 단위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이다 그러면 한개 이렇게 물론 해도 통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한 자루 이렇게 유닛을 구성하죠. 하기 때문에 물건을 그 세는 수를 세는 단위가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드는 물건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 안에 놓여 있는
어떤 그 물건이 몇 개인지를 세봐라라고 할 때 그 세어진 숫자를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체는 소속된 구성원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개체는 주로 동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사람도 포함이 되죠. 동물뿐만이 아니고 이제 식물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동물이라기보다는 생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라는 말은 주로 무생물은 개체라는 말을 잘 안 쓴다. 생물한테 개체라는 말을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개 다음에 그 명사를 이렇게 붙이면 몇 개의 명사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개월 하면 한 달이라는 뜻이고, 3개월 하면 석 달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5개 국 하면은 국이 나라라는 뜻이니까 다섯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 개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요 개체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 개체 하나하나라는 뜻입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체가 여기 있네요. 이 개체가 사람일 때 그 개개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개개인의 행복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철학의 한 사조고 정치 철학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성품, 특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개성은 보다 강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인 평균치에서 묻어가는 사람들도 많죠. 별개라고 하는 것은 상호 관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 일과는 별개야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각개전투라고 하는 것은 백병전, 전투에서 백병전이 일어났을 때 집단적인 어떤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체력이나 역량, 전투 역량에 의해서 살아남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면서 전체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투 방법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석자가 되겠는데요. 애석하다 라는, 아깝다, 아쉽다 라는 뜻의 이 한자가 되겠습니다. 아쉽다, 아깝다 라는 의미의 석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에서 총 11회계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을 소자가 아니고 마음심자입니다. 해서 아쉽다 또는 아깝다 라는 의미의 석자가 되겠습니다. 석패하면 경기를 해서 졌다 라고 하는 건데, 진 그 스코어의 갭이 아주 작은 갭으로 졌기 때문에 아쉽게 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석별은 아쉬운 헤어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애석하다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아쉽다라는 뜻으로 한국인들이 애경사에서 그 어려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초상이 났다든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대표적으로 위로하는
예의를 표하는 그 위로의 말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매점매석할 때 이 석이 자리를 뜻하는 석이 아닙니다. 매점매석은 물건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왕창 사들이는 행위를 이야기하고요. 매점매석은 이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죠. 석탄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텁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입니다. 요 석이 아쉽다라는 거고 요 탄이 먹다라는 뜻이거든요. 먹기에 아까운 너무나도 아까운 떡이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쌀 가루죠. 쌀을 기본으로 하고 감이라는 그 과일 있죠. 그 감을 익으면 이제 말랑말랑해지는데 그 익기 전에 완전히 익었는데 그러니까 성숙은 됐는데 아직 익기는 전인 그 단단한 감을 따서 그땐 떫은 상태죠. 아직 단단한 감을 따서 채를 쓸듯이 한 다음에 그걸 말리고 딱딱하게 또 말린 것을 이제 저 꽃감처럼 말리면 이제 말랑말랑해지죠. 그런 상태로 뭐 대추라든지 각종 재료를 넣어서 버무려서 쪄낸 떡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맛이 좋은 떡이라서 먹기조차 아쉽다라는 이름이 붙은 떡이죠. 예, 이런 떡이 있다는 거 염두에다 두시고 한번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한국어는 한국 고유의 단어도 있지만 한자어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한자를 자칫 잘못 쓰면 정반대의 뜻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뜻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신뢰를 하거나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